강원도가 기존 예산보다 5,321억 원 늘어난 8조 55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사업 64억 원과 강원겨울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59억 원, 반도체 교육을 비롯한 미래전략사업 투자에 16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. 또 소상공인 난방비 긴급 자금 이자 지원과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서민 생활 대책에 30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